코바늘 새우뜨기입니다. 실을 한번 감으시고 사슬 두 개.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편물을 왼쪽으로 돌리셔서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편물을 다시 돌리셔서 여기 보이는 두 줄에 옆으로 끼우셔서 짧은 뜨기. 다시 돌리셔서 두 줄. 끼우셔서 짧은 뜨기.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뜨시면 예쁜 새우뜨기,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악세사리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보통은 가방끈, 그런 거에 두꺼운 실로 뜨시면 튼튼하고 예쁜 모양이 됩니다. 여러 가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바늘 새우뜨기였습니다. 저는 새우뜨기로 마스크 목걸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마스크의 끈에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 목걸이가 됩니다. 이 마스크 목걸이는 마지막 새우뜨기 끝에 사슬을 6개 하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 하셔서 남은 실은 안에 숨겨주시고 중간에 단추나 이렇게 액세서리가 될 만한 걸 달아서 이렇게 단추처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